안녕하세요. 꿀가시망 농장입니다. 배추와 무를 다 심고 이제 쪽파를 심을 때입니다. 쪽파를 심고 그 다음에 갓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충청도요. 진정 준비를 다 했죠. 고추도 다 준비가 됐고 배추 무도 다 심고 쪽파를 이렇게 하나하나 심어 나갑니다. 쪽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떼어서 심어야 돼. 잘 심으셔. 쪽파가 이제 싹이 나면은, 네, 그 한 대 뭉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심을 때 조금씩 간격을 주고, 한 7cm에서 10cm 정도 간격을 주고 심어야지, 너무 베면은 쪽파가 가늘어집니다. 가늘어지기 때문에, 쪽파를 조금 간격을 주고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흙을 덮어두고 나면은, 풀이 또 나죠, 풀. 그래서, 그 풀 안 나는 약을 또, 이렇게 풀어주면은, 물질이 두면 이제 쪽파가, 쪽파만 올라오고 풀은 안 납니다. 이게 꿀팁이에요. 풀 안 나는 약을 쪽파를 심고 나서, 풀 안 나는 약, 뿌려줘라. 잘 심으셔. 이 장면은 청가시입니다. 청갓. 갓을 심어주고 있는데 걱정되니까 그랬지. 잘 심으시라고. 여덟 잡 심었는데 아주 이런 거 심는데 완전히 완전히 도파입니다. 도파. 지금 씨를 뿌리는 그 흔들림을 보세요. 뽑아다 저기 토커서 연목이 흔들림에 이게 기가 막힌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청갓을 씨를 뿌리는 할머니의 손길을 보세요. 이렇게 빨리 해. 이렇게 고를 타서 거기다 이렇게 가시를 뿌리고 그다음에 요거 흙으로 덮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이 안 나게 풀이 안 나게 풀약을 주면 됩니다. 한 손으로 촬영을 하고. 카메라를 들고 고랑을 파니까 고를 낼래니까 이게 네, 유튜브도 꼭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삼각대 설치가 이거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항시 움직이면서 해다 보니까 이게 삼각대 설치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 알로 나중에 신하는 거 보면 잘 넣는지 안 넣는지 다 알아. 갓을 심었습니다. 쪽파 씨앗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농부는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수확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가시망 농장에서 쪽파와 갓을 심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